여자와 대화할 때 꼭 말 잘해야 하나요? 대화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 안녕하세요. 연애 전문가 발전소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얘졌던 경험 말이에요. 또 어떤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여자와의 대화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말주변이 좋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오늘은 말주변이 없는 남자들이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것은 말발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쉽고 누구나 연습을 통해 터득할 수 있답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대화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경청과 공감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만 잘 활용한다면 당신은 말주변이 없어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1. 질문하기 관심사를 파악해 대화의 시작점을 찾자. 여성과 대화를 시작할 때 말주변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질문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본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한 예로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저 요즘 운동에 빠져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때 간단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 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이렇게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그 주제에 대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팁: 여성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취미나 직업,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주제이자 상대방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 경청하기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죠. 많은 남성들이 대화에서 말을 잘하려고만 노력하는데 사실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남자에게 더 호감을 느낍니다. 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항상 자신의 말을 가볍게 듣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일상에서 겪은 일이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아 그래? 라고 대충 넘기거나 자기 이야기로 대화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반면 그녀의 다른 남사친은 대화 도중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말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남사친에게 더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꼈죠. 팁: 경청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으며 리액션을 해보세요.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3. 공통점 찾기 연결 고리로 대화의 흐름 만들기. 대화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경험이나 감정을 본인의 경험과 연결하여 공감해 보세요. 이를 통해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할 때 그저 아 그래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저도 여행 정말 좋아해요. 특히 바다를 볼 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어느 곳을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자신의 경험과 공통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녀는 당신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팁: 여성이 말하는 내용 중 본인의 경험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4. 리액션하기 적극적으로 맞장구치기. 대화에서 리액션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요? 와 대단하네요. 그랬구나. 와 같은 적극적인 리액션을 해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그녀도 대화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리액션은 단순한 맞장구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감정에 공감하며 함께 대화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성이 최근에 힘들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나라도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 라는 말로 그녀의 감정에 공감해 보세요. 팀 리액션을 할 때는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쳐보세요. 이는 여성에게 당신이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5. 공감하고 인정하기. 여자의 감정에 함께하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감과 인정입니다. 여성이 자신이 겪은 일이나 느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성들은 가끔 여성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해결책보다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 주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오늘 회사에서 상사가 저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럼 너도 한마디 해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상사가 그렇게 말해서 정말 속상했겠다, 그런 말 들으면 진짜 힘들지라고 그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됩니다. 팁,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세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녀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솔직한 이야기로 진정성 전달하기. 마지막으로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때 더 큰 호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남성이 소개팅에서 상대방에게 저도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직장 생활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라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상대 여성은 그 남성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경험 공유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팁, 대화의 흐름에 따라 당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는 여성에게 진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도와줍니다. 자신감과 진정성, 대화의 핵심. 마지막으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진정성입니다. 대화의 내용이 화려하거나 재미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성들은 그보다도 남성이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남성은 연애 초반에 말주변이 없어 걱정했지만 결국 그가 가진 진심 어린 태도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 덕분에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넌 말주변이 없어서 더 좋아, 내가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걸 알거든 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결론, 여자의 마음을 얻는 대화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여성과의 대화에서 호감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질문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주변이 없다는 것에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오히려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여성들에게 더 큰 호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단계 대화법을 기억하며 여성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적용해 보세요. 첫 대화가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여성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천할 시간입니다. 샤워 후에는 상쾌한 샤워, 코롱을 뿌리고 은은한 향수로 매력을 더해보세요. 다우니로 깔끔하게 세탁한 옷과 손톱, 코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준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만남을 향해 당당하게 출동해보세요. 여러분의 중년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청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실 거예요.
혹시 댓글을 안 남기시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잊지 마세요.